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아들이 나이가 들어도 아기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단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남자는 커도 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인트로인가요? 아니, 일맥상통하지 않죠. 아들이 아니어도 딸도 그럴 거예요. 아마 자식이. 자식은 아무리 커도 자식은 애 같다. 애 같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다. 왜냐면 이번 설에 제가 이제 내려갔는데 그 외할머니께서 저를 이제 이렇게 대하시는 걸 보니 완전 애기 대하듯이 이렇게 그래 우리 손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쵸. 네, 완전 애기처럼 보이시나 봐요. 자식은 뭐 평생 자식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정말, 정말 이제 나중에 뭐 부모님이 완전히 노인이 되시고 우리도 중년이 넘어가고 이래도 뭐 그거 그 밸런스는 똑같지 않을까? 그럼요. 아무리 봐도 자식 걱정은 이게 또 네, 그렇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본능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우리 명음 씨도 나중에 자식이 장성을 해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뭐 친구처럼 지내긴 할것 같은데. 그래도 이쁘고 사랑하는 만큼 또 자식이라 걱정되고 못 믿었고 이런 게 항상 그렇죠. 공존하겠죠. 억울하면 뭐 먼저 태어나든가. 뭐야 이 꼰대 아빠라. 어쩔 수 그렇습니다. 없이 내가 아빠인데 뭐 이런. 네. 자식 걱정은 어쨌든 뭐 평생의 뭐 부모님의 본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할머니한테 세뱃돈 3만 원 받았어요. 아! 세뱃돈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예? 종종 할머니 용돈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또 기분 내면서 또 할머니한테 그렇죠. 세뱃돈 받으니까 아주 기분이 상큼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외할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아, 애들 챙겨준다고 2만 원씩만 넣어도 70만 원이다. 밑에 증손자들께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요, 저희는 지금 증손자가 없어가지고 손자들도 요새 많이 바쁘고 이래갖고 뭐또 많이 못 오고 이래가지고 뭐 저도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정신 차려보니까 손에 3만 원. 응?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부모의 자식 걱정과 자식 사랑이 이게 뭐 어떤 본능 같은 거라면, 그렇죠. 뭐 우리가 그 어떤 브랜드의 신제품이 나올 때, 이게 네, 원래 아기 중에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원래 아픈 손가락, 이렇게 작은 손가락이 더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 못난 자식이 더 뭔가 마음이 쓰이고, 좀 별난 자식이 좀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그렇지 약간 그렇지 않을까. 않을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과연 삼이사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어떻게 것인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의 신제품에 대한 이 걱정은 아무래도 리뷰어로서의 팔자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테일러의 2018 314 CE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일러만 나오면은 저희가 하는 거 있죠? 시리즈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100 시리즈 스프루스 탑의 월럿, 200 시리즈 스프루스 탑의 코아, 300 시리즈 스프루스의 샤펠레, 400 시리즈 스프루스의 오방콜, 500 시리즈 레드시드의 마호가니, 600 시리즈 스프루스의 메이플, 700 시리즈 러츠 스프루스의 인디안 로즈우드, 800 시리즈 스프루스, 8900이 스프루스 인디안 로즈우드 최상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붙는 게10 시리즈가 드레드넛, 14가 그랜드 오디토리움, 12가 그랜드 콘서트, 16이 그랜드 심포니, 17이 전보, 18이 그랜드 콘서트, 그랜드 오케스트라 이렇게 되어 있고 C가 컷어웨이, E가 픽업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대충 테일러의 딱 모델명들을 나오죠.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사라는 거는 별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뭔가 약간 정해져 있지 않은 스펙 느낌? 이사가 왜냐하면은 32사 같은 이사 같은 경우에 KD럭스 모델이 200만 원대의 코어 코어였어요. 모델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32사C 지금 보면은 이게 상판에 트로피컬 마호가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축구판에는 태스메이니안 블랙 우드가 들어가 있어서 애초에 여기 시리즈의 그뭘 기본에 뭐 아무리 넣어봐도 찾아볼 보고 수가 없는 할 그런 수가 느낌이에요. 없어서 그렇다고 이사가 그렇다면 블랙 우드를 얘기하는 거냐? 보면은 그 코어는 또 코어 따로 K 있고 이러다 디럭스는 보니까 24는 아직까지는 뭔가 저희가 뭐 여기 시리즈 정의 특정을 못 찾아내지 하겠는 못했어요. 그런 좀 별난 자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과연 이 별난 자식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데 과연 무럭무럭 잘 자라줄지 기대를 하고 그렇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4C는 325만 원. 이 324가 거의 가격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 모델명이 320 325만 원이에요. 가격대 자체는 뭐 중고가 테일러의 중고가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314뭐이 정도와 314랑 네. 지금 3 붙은 거랑 같죠?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그런 같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이게 지금 VB 레이싱 2018년 모델이거든요. 네. X 브레이싱으로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324를. 그때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 명음 씨가 테일러의 백짬뽕. 백짬뽕. 네. 저는 미들 호우주의보. 미들이 굉장히 많았나 보죠. 그래서 8 미들 많고 이게 백짬뽕이라는 게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냥 짬뽕이 아닌 다른 다른 그렇죠? 느낌의 그런 네. 그래서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8.0, 8.0이 나왔었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325만 원의 가격에 Made in USA 104.5cm 전장, 2.05kg, 108mm 두께, 74mm 구프렛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의 트로피컬 마호가니 쉐이디드 엣지 버스트 상판. 저기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렇게 선버스트 된 것처럼 쉐이디드 엣지 버스트가 들어가 있죠. 태스메이니안 블랙우드 축구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피니쉬, 사틴 피니쉬로 광을 전혀 찾아보실 수가 없고요. 4개는 트로피컬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테일러 블랙 17:1 기어비에 새까만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어서 다크한 포스를 푹푹 풍기는 그런 기타가 됐네요. 앞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너트 너비 44.5mm, 지판은 에보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까지 있습니다. ES2 픽업, 그리고 에보니 브릿지가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블랙 우드와 쉐이디드 엣지 버스트의 전반적으로 약간 다크한 느낌의 우울한 감성을 뿜어내는 기타 사운드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들어보시죠. 다크진 않고요. 다크진 않고요. 예. 다크진 않고요. 네. 다크하다. 네, 다크하다. 죄송합니다. 예. 왜 이래요? 왜 이래 이 사람?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달리 굉장히 안 우울한 사운드, 충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샤방한 느낌의 사운드가 나오네요. 맞아요. 제가 조금 어두울까 싶어서 마이너로 쳐봤는데 네, 그래도 네, 그죠. 살아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콜링스 치다가 이거 치니까 확실히 이 테일러 특유의 그 배음 네. 네. 테일러 특유의 그 미드레 요 네, 맞아요. 요 EQ인과 제가 아까 처음 딱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이거 테일러를 딱 잡자마자 약간 왁스 딱 잘 바른 청년이 생각이 나는 도시 청년이 생각나는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아까는 할아버지 뭐 할머니 이런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되게 뭔가 깔끔해져야 될 것 같고 네. 도시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많아요.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배음 상당히 많아요. 살랑살랑한 느낌 좋습니다. 얼굴만 보면 뭔가 약간 그늘져 보이고 사연 있어 보이는데 막상 얘기해 보면 그냥 세상 밝은 않아요. 친구 네,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분위기만 약간 다크했지 사운드는 별로 안 그렇네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대단히 엄청 좋다라는 느낌보다 기본 톤을 망치지 않는 정도의 네. 네, 그냥 딱 그 정도 엄청 단단하죠. 네. 미들만 살짝 빼볼까요? 조금 빼볼까요? 네. 미들만 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네. 네, 미들만 네, 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왠지 화려한 걸 쳐야 될 것 같아요. 느낌 네. 딱 치면서 이미 제가 손놀림이 좀 바빠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외모와는 조금 다른 디테일하고 사운드 자체가 네. 좀 샤방하다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외관에 비해서는 좀 사운드가 앰프 사운드는 약간 무거워요. 저는. 네. 앰프 사운드는 조금 그 다크한 느낌이 살짝 네, 더 묻어나고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게 좀 화려할 것 같아서 네, 클린빔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나이라리라이라리라이라 네, 맞아요. 튜닝 안 하고 네.
튜닝 하나 막 치는. 네. 그렇죠. 클린 빔 듣고 오겠습니다. 뿅. 과묵해 보였지만 알고 보면 수다쟁이. 우울해 보였으나 얘기해 보면은 세상 밝은 친구. 네. 컴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런 느낌의 3242 모델이었네요. 그리고 브레이싱이 이제 V 브레이싱으로 바뀌면서 미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좀 안정감. 네, 맞아요, 맞아요. 미들이 좀 주저앉았다는 느낌. 그 전에는 미들이 좀 많았어요. 네네네, 그렇죠. 네. 사운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테일러의 브이브레이싱이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테일러가 브이브레이싱 되고 ES2로 바뀌면서 앰프 사운드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죠. 맞아요. 네, 그 이전에 사실 EST 픽업에다가 엑스브레이싱 시절에는 사실 좋은 날소리를 앰프에서 망쳐먹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냥 소리가 훨씬 더 좋은 경우가 그쵸? 많았어요. 근데 앰프가 지금은, 항상 아쉬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324C 모델 명수부터 한 주판 드릴게요. 네, 어둡지만 어둡지 않은 너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엑스브레이싱에 이어서 미들 호우주의보 해제 아하. 네, 드리겠습니다. 325만 원이요. 점수 몇 대 몇? 8.0? 8.5. 네. 좋습니다. 점수는 엑스브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맞아요. 저는 확실히 사운드와 퀄리티의 진일보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와 좀 기준 자체가 조금 달라져서 네, 점수는 뭐 비슷하게 나왔으나 실질적으로는 둘 다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이렇게 324C 모델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이 이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혹시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네, 밑에다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거는 다음 한 테일러 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32 4CE 모델. 네, 역시나 별난 자식이라 걱정했습니다만 알아서 또 잘 자라고 있네요. 네,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길 네, 바라면서 오늘 324C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